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14일 저녁 8시에 방송된 TV조선 쉽게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추앙하고픈 대세배우 손석구와 함께 그의 고향 대전으로 떠납니다. 식객과 배우 손석구가 찾은 두 번째 대전 맛집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37년 전통의 순대집 대동순대입니다. 이 집은 신승금 할머니가 창업해서 지금은 딸과 사위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객 일행은 막창순대와 순대국밥을 주문했는데요. 막창순대는 하루 50인분 한정 판매를 해서 일찍 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막창순대는 두툼한 막창으로 만든 순대인데요. 기존 순대 맛과는 다른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막창은 돼지 한 마리에 250에서 300g 정도 나오는 창자의 마지막 부위로 소창, 대창보다는 비쌉니다. 원래 막창은 915에서 많이 먹는데 그걸로 순대를 한번 해봤더니 반응이 좋아서 막창 순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막창 순대는 냄새가 전혀 없고 부드러움 그 자체입니다. 냄새가 없는 것은 이틀에 한 번씩 돼지 선지를 비롯해서 소창, 대창, 막창을 공급받는데요. 이 신선한 내장에서 나옵니다. 재료가 신선하면 냄새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내장은 기름, 지방을 제거하고 헹군 뒤에 굵은 소금으로 치대는데요. 순대 맛을 좌우하는 특급 비법입니다. 보통 다른 곳은 순대 소에 돼지 비계나 돼지고기를 갈아 넣는데 이 집에선 돼지 지방을 가열해서 돼지 기름을 내서 두부, 양배추, 돼지 선지 등을 다진 소에 뜨거운 돼지 기름을 첨가합니다. 소가 따뜻할 때 넣어야 잡내가 없고 쉽게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순대 작업이 힘들어도 수작업으로 소를 채운다고 합니다. 한나절 꼬박 걸리는 고된 작업인데요. 이렇게 순대가 채워지면 막창순대는 2시간, 대창순대는 30분, 소창순대는 40분 정도 삶는다고 합니다. 순대에 들어가는 속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삶는 시간도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순대에는 대창순대가 들어갑니다. 식객은 대창순대는 껍질은 얇고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만두 먹는 느낌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 대창순대는 새우젓과 함께 먹으면 훨씬 담백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대창순대인데요. 대창순대와 함께 나오는 돼지 부속고기는 오소리 감투, 암뽕, 볼살, 돈설이 나왔는데요. 부드럽게 씹히는 오소리 감투는 돼지 위를 말하는데 맛있어서 오소리처럼 잽싸게 사라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어서 순대국밥이 나왔는데요. 부속고기를 뜨끈한 국물에 토름해서 내는데요. 돼지 머리와 사골을 하루 종일 곤 육수에 각종 부속고기를 잘게 썰어 넣고 양념을 불어 끓여냅니다. 국밥에 들어가는 순대는 소창 순대라고 합니다. 식객은 돼지 한 마리 다 먹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주인장은 뿌듯해 하는데요. 식객은 작은 주방창 속에 가족 세 분이 생각납니다. 꾸밈없고 정겹고 이런 분위기가 순대 속에 녹아 있습니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심을 담은 맛 명품 대전 순대 대동 순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